파킨슨 병도 음식의 병입니다.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파킨슨 병에 잘 걸립니다.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는 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. 파킨슨 병을 가진 분들을 보면요.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또 비만하거나 뭐 그런 건 없더라도 동물성 식품을 아주 좋아하거나 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이 뇌경색이 생겼거나 협심증이 생겼거나 이런 병들을 동반하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이런 걸 보면은 이 파킨슨병이 나쁜 식습관이 만들어낸 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파킨슨병을 가진 분들은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수치가 대부분 다 높습니다. 그러니까 피가 탁하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. 파킨슨병을 가진 분들은 치매도 잘 오고요. 또 이 뇌경색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으면서 치매가 있는 파킨슨형 치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은 나쁜 식습관이 만든 혈관의 병,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. 그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좁아져서 이제 뇌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. 파킨슨병하고 치매하고 둘 다 동맥경화증의 병이지만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습니다. 파킨슨병은 뇌의 아주 깊숙한 부분요, 흑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, 그 부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이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. 그러니까 파킨슨병은 손이나 혹은 발 혹은 신체의 어떤 부분이 떨리는 증상, 그리고 몸이 아주 뻣뻣해지는 증상,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치매하고 다른 점은요, 치매는 뇌의 전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, 파킨슨병은 뇌의 아주 깊숙한 부분에 그 부분에 한정이 돼서 이상이 생기는 것인데요. 그러나 혈관이라는 것은 뇌의 전체 다 공급이 되는데, 파킨슨병처럼 뇌의 일부 이상이 생기면서 또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치매하고 파킨슨병은 거의 사촌이랄까요? 뭐 형제간이라 할까요?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. 파킨슨병도 치매와 마찬가지로 이 나쁜 식습관이 만들어내는 병입니다.